압구정 현대백화점의 옥상 정원을 소개합니다. 능소화와 담쟁이가 철망을 타고 오르는 녹색 벽으로 아늑하게 둘러진 중정입니다. 공간을 디귿 형태로 구획한 능소화 벽이 돋보입니다. 각각의 공간을 아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능소화 벽 모서리 화단에 로즈마리가 향긋한 향을 풍깁니다. 구획된 벽면 공간에서 중정 잔디 마당을 바라봅니다. 수국과 로즈마리, 억센 어머로 노랗게 색이 바랜 가을 잔디 마당 풍경이 보입니다. 능소화 벽의 디테일입니다. 능소화가 철망을 타고 빼곡하게 올라옵니다. 능소화는 노란 단풍을 보여주고 그 아래 담쟁이는 붉게 반짝이는 단풍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잔디 마당의 풍경입니다. 공간의 시각적 포인트이자 중심이 되는 자작나무 모둠이 돋보입니다. 자작나무 아래에 억새와 수국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고령의 자작나무답게 잔가지도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흰색 수피와 오렌지색 우산 조형물이 색채적 조화를 이룹니다. 역광의 위치에서 자작나무 하부 초화류를 바라봅니다. 억새와 수크령과 핑크뮬리가 하늘하늘 흔들립니다. 벽돌과 잔디의 경계부 디자인이 수려합니다. 갈색의 차분한 철망 구조물이 정원과 잘 어우러집니다. 선유도 공원이 생각나는 기계적 고퇴감이 강조되는 분위기와 질감입니다. 애기 사과나무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나무 뒤로 코르텐강의 갈색이 돋보입니다. 가을 풍경도 좋지만 능소화가 철망을 타고 올라서 코랄색 꽃을 피워낼 여름도 기다려집니다.